네,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, 그 중에서 캡처의 킹 문제 네 번째 파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.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트레이닝 목적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보고 정제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. 이제 우리는 각각의 수식이 주어졌을 때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맞추기 위해서 KNN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될 건데요. 이제 그러한 KNN 모델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. 자, 바로 코드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 0부터 9까지의 폴더에다가 각각 0부터 9까지의 사진을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에, 마이너스는 11에, 그리고 곱하기는 12에다가 넣었었죠. 이제 그 파일에서 전부 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네임에다가 0부터 12까지 넣어준 거고요. 이제 각각의 파일을 읽어오는 겁니다. 이제 그 다음에 os.work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해당 이미지 파일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. 다시 말해서 뭐 0에 대한 숫자 이미지가 3개 존재한다면 그렇게 3개를 각각 읽도록 하는 거고요. 우리가 각각의 이미지가 차례대로 뭐 3개 있다고 했을 때 1.png, 2.png, 뭐 3.png 이렇게 해서 1부터 차례대로 이미지 파일 네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이 트레인이라는 이름의 리스트에다가 넣겠다는 거고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 KNN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습을 했을 때에도 알수 있었듯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각각의 그 데이터가 어떤 레이블을 가지는지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 0에 해당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트레인에 담기게 되고요. 그 다음 그 레이블에 대한 정보는 트레인 레이블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20 곱하기 20 크기로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20 곱하기 20을 400으로 그냥 쭉 길게 늘어뜨리도록 리쉐이프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레이블 같은 경우도 각각 다 배열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. 그래서 모든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트레인에 담기게 되고 각 이미지에 대한 숫자 레이블 정보가 트레인 레이블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. 해당 트레인 데이터 정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KNN 예제와 거의 흡사하죠. 자, 따라서 바로 한번 KNN 트레이너란 이름으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주었고요. 그다음에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주겠습니다. 코드에 들여쓰기까지 잘 정리를 해 주었고요. 이제 실제로 코드를 실행하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각각의 폴더에서 파일의 개수를 읽은 다음에 그 파일의 개수만큼 전부 다그 이미지 데이터를 트레인에다가 담은 다음에 레이블 또한 정의한다고 말씀드렸죠. 실제로 한번 이 트레인의 쉐이프와 그리고 트레인 레이블스의 쉐입까지 출력하도록 해서 한번 해당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실행하면 곧바로 처리가 되고요. 우리가 수집한 숫자 데이터의 개수가 총 35개인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 곱하기 20 크기인데 그게 이렇게 400으로 크기가 조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35개의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레이블이 매겨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레이블 자체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요. 이제 이런 식으로 0 같은 경우는 3개가 존재하고 뭐 1은 5개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트레인을 위한 데이터를 완전하게 처리를 해서 trained.npg에다가 저장을 해주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실제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. 사실 방금 전에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해서 trained.npg로 저장을 해주었잖아요. 사실 KNN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학습이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예시를 돌려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그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트레인과 트레인 레이블을 전부 다 변수 형태로 담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KNN 객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학습까지 시킨 겁니다. 사실 이 데이터 자체가 그냥 학습된 데이터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한 거죠.
그 다음 이제 이렇게 체크 함수를 정의할 건데요. 하나의 이미지를 주어줬을 때 KNN의 FindNearest 함수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트레인 데이터를 하나 찾아서 그래서 그 데이터의 레이블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. 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만 찾냐 하면은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의 문제에서는 숫자 0 같은 경우는 모든 이미지가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1 또한 마찬가지고 2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숫자가 전부 다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.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 1 같은 경우는 모든 이미지가 다 동일하게 생겼죠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하나만 찾도록 해도 그 이미지로 하여금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run 파일을 만든 다음에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해줄게요. 이 run.python 파일 또한 작성해 보았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특정한 이미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로부터 하여금 실제로 수식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. 그 코드는 바로 이렇습니다. 그냥 getResult란 함수 하나로 끝내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. 하나의 파일에 들어왔을 때 그 파일을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각각의 이미지를 이 캐릭터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. 이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의 크기를 이렇게 400으로 쭉 늘어뜨린 다음에 이제 실제로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그 이미지가 어떤 걸로 분류가 되는지를 찾은 다음에 바로 이 매치드에다가 담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숫자인 경우에는 이 리절트 스트링에다가 해당 숫자를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요. 이제 10은 플러스고 11은 마이너스고 12는 곱하기라고 말씀드렸죠. 다시 말해서 뭐 숫자가 이런 식으로 7, 5, 3, 2 플러스 뭐 3, 1, 2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차례대로 7, 5, 3, 2 플러스 3, 1, 2로 각각 나눈 게 이제 이렇게 캐릭터에다가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담기게 될 거고요. 이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숫자 정보를 분류해서 이제 이렇게 얘는 7이고 얘는 5고 뭐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겠죠. 그게 바로 매치드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얻어낸 문자들을 전부 다 합쳐서 문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7532 더하기 312라는 문자열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반환이 이루어지겠죠. 자, 이제 한번 실제로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이 getResult 함수까지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2라는 이름의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각각 다 분리해서 문자열 형태로 만들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확인 결과 이렇게 매우 정상적으로 해당 이미지로부터 수식을 계산해서 문자열 형태로 잘 출력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로써 문제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미지가 아주 정상적으로 수식 형태로 바뀌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. 자,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KNN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구축을 한 다음에 해당 모델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각각의 숫자 이미지를 분류해서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우리가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까지 작업을 해본 겁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구축했던 그 문제풀이 사이트로부터 실제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식을 계산해서 제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전부 다 자동화해서 실질적으로 해킹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